피렌체 학교의 르네상스 시대의 이탈리아 화가인 마리오토 알베르티넬리, 마리아토, 엘버티넬리는 화가 라파엘, 라파이엘의 기술을 따르는 그의 작품으로 공간과 관점,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스포머토 기술의 훌륭한 색상과 사용에서 볼륨이 뛰어납니다. 그의 작품은 다음과 같습니다. 성모 마리아가 엘리자베스에게 방문함, 패널의 기름, 1503년. 성도 제롬과 제노비우스가 흠모하는 영광의 마돈나, 캔버스의 기름, 1506년. 어린이 숭배의 예수, 그림, 1515년. 이삭의 희생, 호두 나무의 기름, 1509년. 성탄절, 알라모의 나무의 기름, 1508년. 아담과 이브의 유혹, 호두 나무의 기름, 1513년. 영원하신 아버지와 천사들, 그림, 1512쪽. 나무의 트리프티치, 연 1500. 내 채널에서 더 많은 역사 또는 예술 비디오. 다음 비디오, 로렌조 디 알리산드로 더 센세버리노.